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주식 채널을 운영했었는데 삭제를 했어요. 한때 인기도 있었고요. 또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있었고 서울에서 강의도 했었고 지금도 네이버에 피셔 케인지학파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예전 영상 캡처본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튜버들처럼 특정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경제 지표나 정책, 현재의 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투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라고 하면은 너 때문에 주식 안 사는 사람들 책임질 거냐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합니다라고 하면요. 주가 더 하락할 건데 너 때문에 주식 샀다가 손실 보면 책임질 거냐라는 말을 듣고요. 부동산도 그랬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올해 대구 부동산이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증가할 겁니다라고 했다가 악플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실제 대구 부동산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대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로 썸네일에 대구 부동산 파면에 들어서다 라는 말을 썼다가 모 카페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요. 실제 대구 부동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대출 이자 증가에 PF 금리 급등까지. 그런데 부동산이 저점에서 반등 나오니까 다음에 내가 매도할 차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도 욕먹을 각오로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욕먹을 각오로 이야기를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제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채널을 삭제한 거고 아마 부동산 채널도 좀 지나면 삭제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뭐 TV 출연도 해봤고 TV 프로도 하나 맡아봤고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욕심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제 돈을 벌고 싶어요. 이번에 농심 실적이 급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뭐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제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거 제가 주식채널에서 작년 하반기에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올해 기업들 실적 좋아진다면서 주식 매수하세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트고 제가 쓰는 시나리오 매매법이에요. 저는 경제 지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켜서 목적지까지 가면은 대부분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다르지만은 경제 지표나 정책 등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쉬운 거고 저는 이제는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할 때마다 몇 년간의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렸는 거고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수익률은 카페에 올리고요. 주식 강의를 들으면은 제 계좌를 오픈해서 포트폴리오, 뭐 종목, 헤지의 수익률까지 다 보여드리죠.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하나 틀렸는 게 저는 이제 5,000포인트 간다라고 봤는데 러시아의 전쟁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 거 그거 하나 전쟁을 예상 못했는 거 이게 가장 크죠. 그런데 헤지로 달러를 매수했기 때문에요 주가는 하락을 해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 계좌 수익률이 고점 대비 하락폭은 적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과 타이밍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회수가 잘안 나와요. 그 예가 제가 작년 여름쯤에 대구 모 카페에 부동산 급매 위주로 매수하세요라는 글을 적었다가 욕 엄청나게 먹었고
삭제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사람들은 아, 현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만들었던 영상이 뭐 대구 부동산 40% 급락, 뭐50% 급락. 이게 조회수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실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준 것뿐이거든요. 조회수 때문에. 이때 집을 사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유튜브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나 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투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해는 해요. 제가 유럽이 터졌을 때 증권사 시절이었는데, 샤프슈터 방문한 이사님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생이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강의실이었는데, 그리스 유로 탈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그리스가 탈퇴해야 한다고 할 때였거든요. 자, 거짓말처럼 그 강의실에서 저 혼자 그리스 탈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죠. 교육생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런데 방문한 이사님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대구에 있긴 아까운 실력인데 같이 일할 생각 없냐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 인생을 바꿔주는 말이었어요. 그 뒤에도 대구에서 제 생각 이야기하면 직원들 다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딱한 분, 서울에서 주식 잘하시는 본부장님 빼고요. 대구 경북 주식 회의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본부장님이 저를 너무 기특하게 봐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전업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제 제가 생각했는 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맞아떨어졌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지금 부동산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하면은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속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주식 채널을 삭제했고, 지금 다시 만들었는 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주식 공부하기 위한 더 정리한 정도로만 할 겁니다. 부동산도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도 이제 못 느끼겠고,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한 30분이면 되니까 인스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채널 삭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길래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